예, 지금 제 사장이에요. 빌더 펑션을 코어인데 요 코드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저죠. 코드에서 펑셔널 코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마스터리 들어오시면은 코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데 요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코드도 수정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코드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지난 에피소드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초등 1년차부터 해서 대학 4년차까지 어떤 수학 과목을 정리를 해본다고 가정합시다. 이거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 GPT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등 지금 2년차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어쨌거나 대학 4년차까지 수학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초등 1년차 산수죠. 산수부터 대학 산사 수학까지 정리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수학 문제, 산수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우리 초등 1년 1학기 뭐 1학기 첫째 주, 첫 주의 산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 주 산수 문제 했고, 요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나중에 대학 4년에 수학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문제집을 구성해야 될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집이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큰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은 이제, 초등 1년차 첫 주, 산수 문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리얼 넘버를 001로 하는 걸 하죠. 그리고 대학 4년차 마지막 주에 산수학 문제, 이걸 이제 999번으로 시리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001을 맞히면은, 001을 맞히면은 다음에 002로 넘어가게 되고 002 맞히면은 003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학이니까 매스 M을 하겠죠. M001, M002, M003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M001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라고 보죠. M001에 있는 것은 얘가 우리 지금 이제 볼 코드예요. 여기서 볼 코드에 템플릿이 해당되는 겁니다. 템플릿. 그러니까 여기 템플릿이라는 게 보이죠. 요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템플릿. 퀴즈라고 하는 모듈. 퀴즈 모듈이죠. 퀴즈 모듈의 템플릿 필드. The template field of quiz 모듈입니다. 퀴즈 모듈이에요. 퀴즈 모듈은 여기 있어요. 여기 EQ다. 그리고 밑에 리스판스 서뭐또뭐 서버 템플릿 등등이 있는데 이걸 또 무시하고 퀴즈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즈에 보면 타이틀, 마스터리, 템플릿, 유즈 더 커런트 퀘스천, 라스트 퀘스천, 리스판스, 리콜드, 마스터드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필드가 있는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이 스트럭트가 하는 역할이 뭔지 이것도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있는데 자, 그럼 이 템플릿의 퀴즈 템플릿 필드. 예, 요걸 우리 이름을 그러니까 퀴즈 템플릿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거 이름을 우리끼리 이름을 정합시다. 퀴즈 템플릿. 퀴즈 템플릿. 예. 요 퀴즈 템플릿은 뭐가 들어있냐니까 그러니까 원 이치죠. 이치 퀴즈 템플릿. 여기는 카테고리가 들어가게 돼요. 해서 세브랄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초등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덧셈 있고 뺄셈 있고 곱셈 있고 등등등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 각 카테고리는 요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each 카테고리 거리 해서 several 템플릿. 여기 템플릿이 있으니까 마린이 용어가 나오니까 위에 있는 이 템플릿은 퀴즈 템플릿으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교재 지금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여기 있는 이 템플릿과
템플릿 속에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 속에 있는 템플릿이 있는데 그 용어를 같이 템플릿으로 하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코드를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여기 있는 코드부터 먼저 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several 템플릿 찍고 그리고 하나의 템플릿에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each 템플릿 produce so several question 여러 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템플릿마다 잘 보시 바랍니다. 제일 위에 템플릿 필드가 있고 그 템플릿 필드 속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 들어 있고 카테고리 속에 또 다시 템플릿들이 들어 있고. 이 템플릿들 각각이 여러 개의 퀘스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네 가지 구조예요. 용어는 요 템플릿하고 여기 있는 템플릿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용어 위에 거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학습자가 유저입니다. 유저이 맞춘다. 프리젠트라 그럴까요? 제시한다. suggest라 그럴까요? suggest. Correct answer. Correct answer. Answers. As many, many as mastery. Mastery field. In quiz template. Quiz template. Quiz template에 있는 quiz template에 있는 mastery field의 값만큼 연속적으로 시리얼이라 그럴까? 시리얼. 연속적으로 맞추게 그러면은 이 유저는 그 해당 템플릿을 마스터하는 겁니다. Then the template master 그죠? Move the from quiz의 template field죠. template field에서 to mastery field. master field. 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요 템플릿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mastered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먼저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고 한번 사용했던 템플릿을 이 템플릿 가지고 연속적으로 세 번을 맞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마스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워지는 거죠. 여기 있는 템플릿들을 다 이제 마스터로 옮기면은 그러면은 이 학습자는 이 레벨을 통과하는 겁니다. 게임하고 똑같죠.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조금 나중에 코드를 우리가 수정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초등 1년차 M001 첫 주 산수 문제를 마스터하면 둘째 주 문제도 넘어가고 다음에 셋째 주 문제로 넘어가고 1년이 뭐 50주를 산 50주 그 중에서 50주라고 산정을 할까요? 아니면 학습하는 기간 40주라고 할까요? 40주 그러면은 초등 1년차부터 대학 4년까지 400주 뭐 800개 대략 한 600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대충 6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999를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죠? M999까지 가는 거예요. M001부터. 그래서 M001을 마스터하면은 그러면은 M002 넘어가게 되고 둘째 수 넘어가고 셋째 수 넘어가고 점점 넘어가서 이제 대학 4년 차까지 마치는 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팀 주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팀 주피터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 유치원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해서 대학 4년차까지는 아니고 우리 준비하는 거는 대학 2년차 정도까지 준비를 해요. 우리 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수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대학 4년차 수학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죠. 대학 2년차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공업 수학이죠.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 2년차까지 이렇게 지금 강의와 교재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미 다 준비를 했고 강의는 중등 2년차까지 녹화를 했고 그리고 중등 3년차 고교 1년, 2년, 3년 대학까지 쭉 연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 학습자들이 자기의 진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주 단위의 문제를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때 사용될 코드가 바로 지금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공부 학습하시면 나중에 우리 팀 주피터의 ABC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